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이벤트 모드가 조기 종료되어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소대전 이벤트 모드는 조만간 다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주도 이벤트 모드가 열립니다. 이번주 이벤트 모드는 경기가 시작되면 무작위로 선정된 스폰킷을 장비하고 시작하는 이벤트 모드 낙장불입입니다. 랜덤으로 지급되는 여러 종류의 스폰킷은 총기가 될 수 있고 프라이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를 지급받아도 탄약은 없기 때문에 탄약을 파밍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벤트 모드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벤트 모드 주요 내용은 100명의 플레이어가 기본 배틀로얄 룰을 기반으로 에란겔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모든 플레이어는 경기 시작 시 무작위로 선정된 스폰킷을 지급받는데 탄약은 시작 시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작 시 지급되는 무기 외에 다른 무기는 스폰되지 않고 해당 무기로 끝까지 살아남거나 상대방 무기를 뺏어야 됩니다. 솔로 모드만 지원되고 보급 상자는 비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이 시작과 동시에 받게 되는 스폰킷 목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번 이벤트 모드는 영화 배틀로얄 룰과 같기 때문에 진정한 배틀로얄 승자에 도전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